첫째 세트는 에스컬레이드에서 경기 편차 지겼습니다. 야, 양 선수 다 1대1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번에는 누가 이기면서 결승에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홍문, 아, 알라이스 라인이 반갑습니다. 7시, 11시, 파란 색깔. 오케이. 됐죠. 잠시만요, 여러분. 알라이스 라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5시, 7시 지정에 주황색깔 위코 아이사이디 쓰고 있는 이동규 테라. 홍모 A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시 지정에는 지금 망야기 쓰고 있는 한그룹 프로토스가 위치되어 있고 11시입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야, 이 에스컬레이드 맵에서도 이게 프로토스는 괜찮은데 이게 테란이 상당히 힘든 맵이거든요. 이 알라이스, 알라이스가 이 이게 진짜 힘든 맵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어, 그래, 동민 반갑다잉. 일단은 지금 게이트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이트 지어주고 있고 지금 테라는 베록스. 야, 이거 베록스 안 올라갑니다. 야, 이거 베록스 안 올라가요. 지금 베록스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거 땡넷 고릴라, 땡넷 고릴라 갑니다. 이동규 선수가. 야, 이동규 선수 이거 고릴라인데요. 그렇죠, 이거 땡넷 고릴라입니다 지금. 야, 이거 땡넷 고릴라입니다. 야, 이거 땡넷 고릴라고. 한그루 선수는, 그렇죠, 아까랑은 다르게 네오실피드에서는 선파일런 그룹 하면서 질럿을 두 개나 찍었거든요. 이번에는 질럿 두 개가 아니라 무난하게 송코해주는 모습. 야, 이거 땡넥이거든요. 배럭 더블도 아니고 땡넥입니다. 비조는 위코 조폭님과 위코 써닝님이 합니다. 야, 이거 지금 땡넥이라서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라마니 다시 반갑습니다. 야, 이거 땡넷 고릴라여가지고 이게 프로토스가 어? 그래도 14질인데 아,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하면서 질러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어디로 갈지. 이게 또 배럭 더블보다 이 땡 더블 하면은 탱카 더 빨리 나오거든요. 어, 그래도 대가 서치 해주면서 바로 7시로 꺾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는. 야, 그나마 이거는 다행이고 지금 이제 볼 거예요. 일단 한구리 선수가 이거 땡 더블 한 거 봤죠 지금? 봤어요? 봤죠? 일단 질럿. 여, 그래도 SCP 1킬, SCP 1킬 해줬고, 어? 그래도 SCP 1킬. 그러면서 원질러스로 계속해서 피해.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 벙커 못 갈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벙커 못 갈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드라곤 오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어? 이런 거, 이런 거 집중해줘야죠. 어디 가죠? 아, 이게 또 벙커 완성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어? 근데 드라곤까지 왔고요. 어? 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막히는 분위기죠 프로토스가. 야,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괜찮아요. 야, 이렇게 되면 테란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정찰 SCP가 허니 프로토스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질럿 한 기밖에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럿은 결국에는 막히는 분위기거든요. 아이고, 머성님 반갑습니다. 머성이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성님 추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막히거든요 이게 질럿은. 그렇죠, 아무리 피해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막히는 분위기고. 이게 또, 아, 이게 또 드라군이 지금 또 들어가다가 많이 맞으면서 지금 두 개 다 개피거든. 어어? 한그루? 아, 한그루 선수 집중 못합니다 지금.
아이고 머성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집중 못하는데요 지금. 야 이거 한글소자가 집중 너무 못했어요 지금. 한글소자가 지금 집중 너무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정찰 SCB만 끊어주는 모습이고. 야 이게 드라곤이 또 개피어가지고. 아 이거 한글 선수가 지금 큰일 났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또다시 원게이트 로보틱스에다가 옵상겟을 또 해줍니까 지금 한글 선수가. 이게 드라곤이 또 개피어가지고 함부로 벙커를 못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드라곤으로 벙커도 한 대도 못 때려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동규 선수가 수리비도 하나도 안 썼고요 현재까지. 지금 수리비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지금 이동규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고. 이거 여기 아 이거 너무 잘 때렸어요 지금. 상당히 잘 때렸어요. 어어? 어어? 아 이것도 이건 아니죠 지금.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야 이거 드라곤이 진짜로 크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테라는 지금 투팩토리에서 엠베에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땡더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란이 유리한 인구수입니다. 테란이 상당히 유리한 인구수고. 이동규 선수도 너무 터프해요 지금. 이 골리앗이 굳이 데미지 안 맞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같은 팀이랑 같은 팀도 때려주는 메카니 폭격기입니다. 이동규 선수가 터프가인데요. 야 이러면서 지금 여기를 막아주려고 하는 모습. 일단 지금 빌드를 다 확인하고 있고 테라는 지금 3팩토리까지 늘려주면서 아머리에서 공업 돌아가고 있고 프로토스는 3게이트 그냥 로보티스 3게이트 옵드라면서 바로 302 쪽을 째주고 있고요. 야 이런 것도 안 고쳐줍니다. 역시 이동규 선수가 터프가인데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4패 5패까지 늘어납니다. 5팩토리 그렇죠 땡더블하고 5팩토리 타이밍. 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세거든요 이 5팩토리 타이밍이. 터렛 또 지금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박았어요 지금. 야 이게 터렛 또 세 개밖에 안 박았고 지금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그루 선수가. 한그루 선수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게이트 다섯 개까지 늘려줍니다. 알라이스 라인 다시 반갑습니다. 현재 게이트는 다섯 개인데 팩토리도 현재 다섯 개거든요. 인구수 차이는 아직까지 지금 얼마 차이 안 나요. 야 이거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인구수 차이도. 이제 탱크 이제 풀었죠 시즈. 시즈 풀었죠 이제 한번. 그렇죠 자리 언덕을 자리 먹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덕 자리 먹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을 가져가주려고 그렇죠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일단은 드라곤이 전진 배치합니다. 드라곤이 일단 옵적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옵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옆구리 옆구리 좋아요. 옆구리 좋거든요 지금. 옆구리 좋아요. 야 탱크 한 기 자르고 바로 째주는 모습 그렇죠 좋아요 지금. 야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 벌면서 6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곧스 발질도 되거든요. 테라는 이제야 01업 됐고요 지금. 01업 됐고 이제 천천히 진군하면 됩니다. 갈 거면은 빨리 가야죠 지금. 어? 이거 또다시 야 탱크 한 개 너무 잘 먹었는데요 한글 선수가. 어 동현이 반갑다.
야 이거 탱크 한 개 너무 잘 먹었고 지금 드라군으로 계속해서 겐세이 잘 쳐주고 있고요 지금 언덕 위로 올라가기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동기 선수가 야 근데 들어갑니다 근데. 언덕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고 일단은 시즈모드 됐는데 이게 뒤에 질.. 어 발진 뒤에 발진 발진 오면서 막아줄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막거든요 어 마이 야 이거 충분히 막죠 이거는 그렇죠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발질 때문에 야 이동규 선수가 병력이 올 거면 빠르게 랠리를 여기다가 다 찍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3룡 이쪽 먹어주고 있고 6팩토리입니다 6팩토리고 6팩토리 대 6게이트에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구리 선수는 이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숨 한번 쉬어주고 아 밑에 탱크 천천히 타면 돼요 지금 지금 아비타 테크 천천히 타주면 됩니다 한구르 선수는 마당 가스도 이제 파주면서 아비타 테크 천천히 타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비타 테크 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렇죠 질러 뛰어갑니다 이거 벌써 빠지면은 질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벌써 빠진 틈에 틈 타서 지금 그렇죠 이게 벌써 빠진 거를 확인하고 한그루 선수가 지금 이걸로 옵션으로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번 가거든요 이거 한그루 선수가 이거 한번 견제 갑니다 이거 충분히 뚫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질러 잘 붙었고요 지금 야 이거 질러 너무 잘 붙었는데 한그루 선수가 한그루 선수가 질러 잘 붙었어요 지금 야 이거 지금 질러 몸빵 잘 세우고 탱크 옆에 붙어갖고 칼지 사시미지 오지게 자르고 있고요 지금 야 이거 테란이 땡더블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벙커도 깨졌고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한글 선수가 뒤에 계속해서 질러 드라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질러 드라고 내려오고 있고 야 지금 이동규 선수는 9팩토리거든요 현재 9팩토리입니다 9팩토리긴 하나 지금 탱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철호 형님 규정님 반갑습니다 탱크가 없어서 지금 큰일 났고 이것도 질러 셔틀 있기 때문에 이동규 선수가 어찌어찌 막아주겠다 그렇죠 어찌어찌 막아주면은 자신도 3룡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프로토스도 3룡이밖에 없기 때문에 리코 에이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SCV가 너무 많이 잡히는 모습에 이동규 선수고요 SCV가 겁도 없이 그냥 계속 때려주고 있어요 리코 조폭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폭님 그리고 철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한구르 선수가 상당한데 한구르 선수가 잘합니다 물량도 잘 뽑고 전투도 상당히 잘해줬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마당 지금 불나고 있고 탱크로 계속해서 수비는 해주고 있으나 지금 커맨드도 깨질 위기 야 일단 한번 막았어요 막았긴 하나 지금 SCV가 본진에 한 부대 마당에 한 부대밖에 없고 아 이러면서 3룡이 쪽도 지금 깨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3룡이 쪽도 째주고 있고요 지금 야 이거 3룡이 쪽도 깨지고 있고요 지금 3룡이 쪽도 이제 깨집니다 깨져버렸죠 예 그렇죠 깨져버렸죠 지금 이러면서 또다시 한번 압박 가주는데요 압박 가주는데 뒤쪽 드라군이랑 탱크 앞쪽으로 쌈싸먹기 가능하거든요 야 이게 지금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쌈싸먹기 가능해요 뒤쪽에는 드라고 앞쪽에는 질러 해가지고 쌈싸먹기 가능합니다 샌드위치 갑니다 이거 잘하면은 그렇죠 이거 샌드위치에요 지금 아 소울님 반갑습니다 샌드위치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죠 드라곤으로 탱크만 점사해주고 있고 와 이거 한구르 선수가 인구수 차이 2배 더블 스코어입니다 지금 인구수 차이 더블 스코어고 질러 탄기로 또 마인쟁 꼼꼼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 야 너무 잘하는데요 한구르 한구르 선수가 그냥 3룡 쪽도 깼기 때문에 마당에 어택당만 찍어 놓아도 되거든요 이러면서 4룡인도 완성됐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한그루 선수가 지금 이동규 선수를 잡고 이제 결승 진출에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비해주고 있는데 이거 커맨드 깨집니다. 어? 커맨드 이동규 커맨드 깨져요. 아, 이동규 마당 커맨드가 깨집니다. 야, 이렇게 되면 마당 커맨드도 깨졌고. 아, 이거 한동규 선수, 아, 이동규 선수가 아쉬워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 이동규 선수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본진 자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야, 그렇죠. 왜냐면은 한 판만 이기면은 결승전이었거든요. 결승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판에 모든 걸 걸기 위해서 땡더블까지 하면서 빌드를 먹고 시작하겠다라고 한 이동규 선수인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면서. 너무 아쉬운데요, 이동규 선수가. 야, 이동규 선수가 지금 본진 자원 꽉 찼고요. 본진 자원 꽉 다 됐고, 이러면서 아비터 테크까지 이제 타주면서, 야, 게이트를 너무 이쁘게 빠른 무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른 무한 맨키로 게이트 해주고 있고. 아, 이거 아비터 떴기 때문에 지금 탱크 세기로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지지 나오면서